유형별 최우수상, 글로벌 부동산 부문 및 TDF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부동산 부문과 TDF 부문 동시 수상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리테일 마케팅 본부 황희상 본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글로벌 부동산 부문과 TDF 부문 한국투자신탁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서 수상자와 시상자께서는 잠깐 단상 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희상 본부장님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리테일 마케팅 본부장 황의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펀드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료인으로부터 최고의 두 개 부분에 걸친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받은 상은 두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 부동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부동산 펀드를 런칭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펀드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제로인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DF 펀드인데 잘 아시겠지만 TDF는 연금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위한 TDF 알아서라는 연금 펀드에 또 한 번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상을 주신 의미는 투자신탁 운용사의 관련자로서 좀 더 투자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더 충실히 하라는 당부의 상으로 알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